이번 탐방에서는 군산 고군산도에 흩어져 있는 고대 동북아시아 최고의 문장가 최치원의 발자취를 짚어봅니다. 이를 통해 당시의 민족의식과 더불어 앞으로 추구해야 할 정신적 가치가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군산대 평생교육원에서 역사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전담 교수 문정현입니다.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오늘 최치원 만나는 기행코스로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이곳은 신시도의 월령산 앞이에요. 신시도는 군산시 옥도면에 주소를 두고 있고요. 그 고군산도에 63개의 섬이 무리지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사는 곳으로는 16개의 섬이 있고요. 그 가장 넓은 곳이 신시도입니다. 이 신시도에는 최치원의 어떤 설화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이 올라가실 곳은 월령산이에요. 월령봉에서 최치원은 단을 쌓고 놀기도 했고 그리고 글을 읽어서 그 글이 당나라 황제한테까지 전해졌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높이는 198m고요. 지금 이제 한 40분 정도 걸려서 올라가실 거거든요. 같이 올라가실까요? 네. 네. 올라가면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는 지금 최치원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있는데요. 그 최치원에 관련된 설화는 어릴 적부터 또 자라는 이야기까지 그 군산에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고군산도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고군산도에서 가장 넓은 섬인 신시도에 최치원에 관련된 설화가 가장 많은데요. 근데 이 신시도의 이름이 심리, 신치, 문창, 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심리도 그 바닷가로 깊이 숨어들었다, 최치원이. 그런 뜻이고요. 신치는 최치원의 그 새로운 깨달음이 높이 치솟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문창현은 고려 현종 때 최치원을 문창후라는 시호를 내려서 최치원이 태어나고 또 어릴 적 자란 곳을 문창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올라가 볼까요? 네. 고조선이 성립할 때 고조선의 그 성립 그게 환웅환인 해가지고 하늘에서 신선인이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고조선은 신선사상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만든 나라예요. 선민의식 이렇게. 그러다가 백제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백제 땅이잖아요. 백제로 이어지면서 그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동거울이 있었어. 동으로 된 거울. 거울 안에 신선들이 새겨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의자왕 시기에 그 능산리 고분에서 고분군 근처에서 출토된 금동 대항로 아시죠? 거기에도 신선 삼신상과 신선들이 막 있어. 이런 것으로 보아서 백제의 땅은 신선 사상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백제가 신라한테 망하죠. 망하면서 백제인들은 최치원을 동일시한 거야. 그러니까 최치원은 그 백제 귀족 세력하고에서 왕따를 당한 육두품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그 신라의 그 귀족 세력한테는 이제 밀려났지. 그래서 그 아픔과 백제인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최치원에 대해서 많은 설화가 이 근처에 여기저기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라오신 이 월령봉, 여기는 최치원이 어릴 적에 막 올라와서 단을 쌓고 놀기도 하고 악기도 켜고 그리고 뭐 가야금 이런 거겠죠. 그리고 책도 읽고 책을 읽었는데 저기 보이는 저 선유도 뭐 문여도 이쪽 너머로 해서 이제 중국까지 이어지는데 거기까지 이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라고 하는데 실은 글 읽는 소리는 안 들렸겠죠. 소문이 났다. 그리고 원래 여기 그 선유도나 이 신시도를 문창현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 문창현 이쪽 지역은 뭐 그 당나라 상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장사를 했던 곳이다.
그래서 그 상인들에 의해서 발탁되어져서 어린 시절에 사비로 국비유학이 아니라 사비로 양주시로 가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6년 만에 빈공과에 장원 급제를 하고 난 다음에 류수이현으로 가서 현위를 하죠. 관리 역할을 하다가 1년 정도 있다가 그만두고 고병이라는 그 장군의 어떤 문서 담당관이 되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났던 황소에게 황소난을 이렇게 잠재우는데 토황소 경문이라는 경문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양조시에는 최치원 박물관이 지금 기념관이 있어요. 그리고 최초로 우리 군산시하고는 1회 한중 최치원 학술 대회를 열었거든요. 여러분들 컨텐츠 같은 경우는 선점하는 곳이 제일 우선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곳저곳에 그 최치원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산에 가장 많이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최치원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인문학적 수양을 충분히 갖춰줄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최치원의 발자취를 찾아다니고 있는 중에 그 군산 서해안 지역과 고군산도에 펼쳐져 있는 설화들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자천대는 하제 선현이라는 바닷가에 있었던 누각이에요. 그 자천대에 있는 그 밑에 바위 있는데 커다란 두 개의 도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도람 안에 최치원이 숨겨놓은 비서가 있었다. 근데 그 비서를 꺼내려고 그 돌을 만지면 큰 폭풍우가 일고 그랬었다. 그래서 이제 관리들이 올 때마다 궁금해서 그걸 만지니까 비바람이 불어서 피해가 심하니 이 누각도 없애고 그 바위 속에 있는 비서도 땅 속에 묻고 그랬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 뒤에 1800년에 이 자천대라는 누각을 그곳에 세웠었어요. 그런데 미군 비행장이 들어서면서 있던 누각을 이 옥구 향교 있는 쪽으로 옮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치원을 군산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새만금권으로 확대해가지고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만금 지역에 그 태인 지역의 태수로도 계셨었고 또 고군산의 절경이 마치 신선이 논이는 것과 같은 최치원을 연상하게 하고, 그리고 최치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백제 옛 땅이었던 지역민들이 신라 골품사유였던 비주류의 문화 영웅을 바라보는 시선, 그죠? 그리고 삼신산 그 해양 루트가 지나가는 자리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새만금 지역을 최치원이 선도하는 어떤 환타지 공간으로 만드는 요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냥 최치원 그 아이콘을 다양하게 한번 수집을 해보세요. TV를 통해서도 역사 전어를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 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서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그걸 아이들한테고 이웃에게고 특히 남편에게 들려주길 바랍니다. 조금 가파르지만 땀을 흘려서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고군산 군도가 다 보이고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서 이곳에 올라와서 최치원 씨가 글도 읽고 군산을 보면서 중국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을 꿨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고장에서 또 태어나시고 또 그분의 그 좋은 사상과 능력 이런 것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지고 새롭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돼서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이런 행사 많이 해가지고 군산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향교라는 곳이 지역마다 어떤 중요 위치에 중요한 곳에만 있는데 우리 군산에 그런 자원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군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게 이런 교육의 의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군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몰랐던 것을 많이 알았다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아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죠, 뭐. 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김효정 저자의 최고 운전입니다. 작자 연대 미상의 고대 소설로 신라 말기의 문신 최치원의 생애를 허구적인 상상력으로 재구성했습니다. 2009년 6월에 개관한 군산시립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 교육문화의 중심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관한 폭넓은 장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